봅시다. A, B, V를 지나는 직선 L이라 하고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평면에 있는 수선은 바로 H. 자, 지금 AB 4, PA 4, 정사각형이야. BB 4, PH 루트 6. 이럴 때 P에서 H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구하래. 자,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? 일단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죠. 그럼 이 길이가 2잖아. 그럼 얘는 2루트 3이지. 자, 그러면 여기서 얘를 연결하면 뭐죠? 수직이겠지. 얘가 루트 6이고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얘가 얼마? 4, 3, 12, 6이니까 얘가 루트 6이네. 이거는 45도라는 게 그냥 나오네요. 오케이, 됐나? 그 다음에 뭐야? 이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, 이렇게 수선의 발에 요거를 H'라고 하면은 H, H'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야. 근데 중요한 거는, 자, 다시요. 이제 반대로 PAB에서 밖에 점 H에서 삼수 정리를 쓰는 거야. 여기서 뭐라?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의 수직으로 내려놓고 수직으로 내려서 요 점에서 평면에 수직으로 끄었을 때 H에서 여기 뭐야? M이라 할까요? PM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다? H, H'는 평면과 A, H'가 서로 수직이다. 이게 삼수 정리잖아. 세 번째인가? 그렇지. 자, 됐나요? 첫 번째 삼수 정리 썼고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면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게 삼수 정리의 세 번째 꼴이잖아. 자, 그러면 요 모양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돼 있죠. 여기가 P고, 여기가 H고, 여기를 M이라 했잖아. 다음 요 H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H'잖아.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지? 루트 6이고요. 여기가 루트 6이고, 여기가 루트 6이고, 얘가 2루트 3이잖아. 그럼 요 길이 구하라잖아. 얘가 직각이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다 같지. 외심이니까. 여기서 루트 3이야. 그래서 답이 루트 3이 답이 된다. 됐나요? 삼수 정리를 쓴 거잖아. 수직 내렸고 수직 내려면 얘가 수직이다. 이게 삼수 정리 첫 번째. 그 다음에 H에서 여기에 요 라인에 내린 수선은 평면과 수직이다. 이게 평면 PAB와 밖의 점 직선 L에 대해서 삼수 정리 쓴 거지. 그래서 요 길이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어졌다.